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원리 맡은 이경연입니다. 여러분들,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식사요법 시간에도 잠깐 얘기하긴 했었지만은 그 두 번째 2교시 시험 문제로 해서 식품학 및 조리원리로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식품학 및 조리원리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더하기 식품미생물 과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50문제였던 거에서 이제 40문제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뭐 대략 이쪽에서 한 18문제 나오고 조리 쪽에서도 뭐 17-18문제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3-4문제 정도가 이제 미생물 쪽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미생물은 이 3-4문제 때문에 전체를 다루기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냥 나머지 거 여러분들이 이쪽을 다 맞을 테니까 그죠? 다 맞을 테니까 이쪽은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발효 쪽에서 나올 때 유제품류 발효, 김치 발효, 장류 발효 나올 때 이 정도 세균 이름은 외워놔라 라고 제가 잠깐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품미생물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과목이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차례 봐보세요. 차례 보시면은 조리원리 이론에 대해서 지금 15장까지 나와 있는데 조리원리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데 학생들이 생각하실 때는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조리고 이러다 보니까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조리 같은 경우에는 식품학 베이스, 그러니까 식품학을 가지고서 연결시켜서 조리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지에 있어서 튀김 문제를 물어본다. 기름을 가지고서 튀김이라는 것을 물어보는데 이 튀김 문제에 단순히 뭐 수분을 제거하고 기름을 흡유하는 튀김 과정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이런 거 안 물어보고 튀기는 과정에서 가열사나 자동사나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이 산패를 진행시키는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들. 그래서 문제를 보다 보면은 언뜻 보기에는 튀김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보면 식품학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뭐 조리 과정에서도 육류 조리 과정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뭐 언뜻 보면은 이제 조리 과정 중에 색깔이 마이알 반응이 발생을 했다, 뭐 갈변이 나타났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 갈변 과정을 보게 되면은 마이알 과정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품학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식품학 쪽을 알아놓으셔야지 조리 쪽으로 넘어오기가 쉬워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식품학하고 조리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초반에는 이제 저희 쪽에서도 조리 쪽에서도 앞쪽에 식품학 부분하고 가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나올 내용 중에서 전분을 가지고서 물어보겠다 그러면은 공통적인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밀로즈, 아밀로펙틴이란 구조, 그 다음에 호화, 노화, 호정화, 겔화, 당화 이러한 용어는 양쪽에서 같이 쓰여요. 그러면은 조리